네, 가양동 레전드 닭갈비 박간에 와 있습니다. 벌써 자리는 꽉 찼고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등갈비 끝판왕 아닙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는 단순합니다. 그냥 등갈비예요. 네, 뭐 딴 거 뭐 특이한 것도 없고 손님이 꽉 차 있고 미리 예약 안 하면 여기서 식사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좀 구석에 앉아 보세요. 인조. 야, 끝내줍니다. 인조. 이거 등갈비 찜기에다 저희 구이가 기가 막힙니다. 아, 매운 겁니다. 움직이지가 디저 아는 거지. 나와. 야, 옆쪽이 나와. 한대가 넓어서 그래. 한대 넓어서. 야, 좋다, 좋아. 야, 여기는 뭐야? 이야. Yeah. 이거 등갈비 찜. 아니요, 어차피 나온 게 시간. 감사합니다. 예, 맥주 좀 부탁해. 하마에 맥주 좀 하나 따줘. 소맥 한잔 빨라고 맥주 좀 시켰습니다. 들감비에 소맥 의미있게 이래봐라 꼬마예요. 됐어, 한 모금 쉬어. 맛있게 소고기는 먹다 질리는데 여기 안 질려서 소맥과 전화할까? 아니 그걸 몸을 맥주 한잔 인정이잖아. 그렇지. 서로 하마 음료 주지 많이 안 먹어. 알아보고 되나? 여기 새로 자고 있다. 제가 이것을 나온 거지. 이것을 나온 거지. 어, 이겼어. 왔어? 왔어. 여기다 찍어. 여기다 찍어서. 오. 예, 고기 없이는 못 삽니다. 이야. 후추 맛이 확실히 진대. 촉촉하네, 여러분들. 와. 피통 쌉니다. 비리바라뽕. 이야. 먹어도 돼? 이야. 얘는 이거 보이네, 얘는. 진대, 아니, 원래 이게 집 들어왔어? 우리 고기 추가. 지금 있는 게 몇 인분이에요? 4인분. 4인분. 야, 양 작진 않다. 오, 예. 오, 4인분이 이제 멈춰나네요. 이게 2인분이에요? 우리나라 저게 4인분이야. 아, 이게 4인분. 이게 4인분. 이게. 그래, 1인당 1인분씩 먹어야지. 그럼 1인분이 한 서너 점 되겠다. 4점. 아유. 우리 삼촌이 이거 매일 먹겠어요. 부러워 죽겠네. 부러워, 부러워. 그건 아니잖아요. 5분 하고 더 나옵니까? 네. 5분 10분 더 구워야 되지. 5분 정도 구워야 된다고? 5분 10분. 5분 10분. 뿌려주시는 건 뭐예요? 와인. 와인? 아, 잡내나 하지 말라고? 어쩐지. 야, 와인으로 잡내 샀구나. 우리 읍시 사서 맨 삼겹살 좀 먹었구나. 오, 야, 고기만 먹는 노빵 갑니다, 여러분. 오빠는 소주단에 사람을 싹둑 아닙니까? 원, 투, 쓰리, 토로, 이렇게 완전 영역, 내기, 시행, 1년 겨우 이렇게 됩니다. 자, 소금 살살 뿌려주고, 토로, 길발봉. 거기 또, 아, 이거 기가 막히네. 전화깔고 소스 너무 비싸서 이해 어. 아우 오늘 닭갈비 등갈비에서 피통 싸네 여러분들. 이야 만사마가 라스 유기물 추가 뼈다귀 하나에 3,000원씩인데 와 플렉스 많이 뿌려주고 야, 오늘 볶음밥은 1인분에 2,000원에 이렇게 2인분 시켰습니다. 이야. 오늘 밥갈이 와서 그냥 피통 쌉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네, 주당 5만원 정도 생각하고 와야지. 뭐 만원이 마시겠다. 피통 쌉니다. 이야. 여봐, 둘이 건배 한번 하자. 아유. 시브라, 시브라. 원, 투, 쓰리, 터. 안 먹어. 시원하네. 터로. 야, 한 잔은 마시고, 일단. 막잔 한잔 하게. 여기가 그거야? 꽉 삼아.
이건 들어, 그렇죠. 외지가 나지, 12잔째인데. 오, 들어. 오늘 박간에서 와인든 갈비에 소주, 소맥 한 잔. 야, 깔끔하게. 야, 그래도 볶음밥 한 수저는 입맛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그냥 집에 계셔? 야. 이만큼 안 가지고. 들어. 와, 러블리한 가게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